거 많이 받으면 버릇 나빠진. 아, 예, 잘하겠습니다. 톡톡톡톡.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유,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돈을 못 대주시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열심히 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이, 그나저나, 어떻게 저 누군지 아세요? 오케이. 아까 보니까 여팔로 댕기니라, 물거팔로 댕기니라고 보니까는 언제 나오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라고. 혹시 저 보러 오신 분 계세요? 저 보러 왔다. 우와. 이럴 때는 안 보러 왔어도 보러 왔다고 손을 막 들어줘야 내가 기분이 막 흥분해질 거 아니겠어요? 아름이 보러 왔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제가. 뭐여? 뭐시라노? 뭐라 지불이 쌌노? 우리 경상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 7년 전에 왔는데, 진짜 이 진해가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대축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코나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떼거지러 오는 동이 진해밖에 없을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모시고 또 공연하려니 설레기도 하고, 막 흥분이 막 결로 되네. 자, 그러면은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처음 나오다 보면은 처음 본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을 좀 싸려면은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업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래 몇 곡 더 올려드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 막 깽가리 올려드리고 막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네. 그러니까 나는 또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몇 명 계세요. 그래서 우르라 기타줄보들 해가지고 옛날 노래 한번 부르고 이제 신식 노래부터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이 진짜 열심히 대급박 흔들면서 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해주시면 된다? 박수와 함성만 마치 이게 막어버리면 돼요. 그렇지, 가자, 하시고 가자, 하이, 가자, 응.
많이 들어. 저기 미스 토론시랑 막 이런 데 가서 좀 노래 좀 하고 막 그러러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저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저기 보이스캔인가? 그거 제가 이제 서류 심사에는 제가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콘에 예선에서 똑 떨어져 버렸네. 아이고, 솔직히 요즘에 노래 못한 사람 먹고, 진짜 노래 수준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높아져갖고, 내 노래는 노래도 아닌겨. 그래도 저는 비록 큰 무대는 아니더라도, 이 비록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얼굴 마주 맞대면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웃음 주는 이 품바가 더 다 제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나는 깽가리로 한번 가보자, 신나게. 대신에, 이제는 한 번에, 이거 내 것 아니오. 내 것 아니고, 잠깐만요. 우리 집구석에 깽거리가 겁나게 많아서요. 요것이 내 거냐, 요것이 내 거냐. 찾았어. 이제는 깽거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지내오신 모든 여러분들 행운행운 빌어드리고 안 좋은 애군들 싹 떨쳐버리시고 울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좀 떨치시고 가만사서 또 태평성 때 전화 태평하시라고 제가 깽거리로 한번 올려보게 노려보는데 아니 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중년들 중장년층들이 많은데 우리 애기 둘이가 있네 아가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이 누나야는 보고 배울 것이 참 많아 봐봐 온 전국민에게 웃음을 드리는 사람이라 본받을만 해 저기 우리 죄송한데 저기 애기도 우리 엿이라도 좀 주시오 이렇게 앉아갖고 문 저기요 예 엿 좀 주시오 저기요 예 우리 아가야들 정신 차리시오 아니야 뭐 난 이런 아가야들 보면은 이런 거 꼭 주고 싶더라고 그래 이런 거 먹고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뭐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거 꼭 돼야 돼 알겠지 꼭 그거 되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오 혹시 할머니야 할머니 오케이 이렇게 좋은 말 해줬는데 너희 할머니가 돈 5천원 안 주겠냐 얼른 나온 건데 나 같은 거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거요 아이고 혹시 거스름도 필요해요? 필요 없죠? 요즘 우리 거지 각진이들은 거스름도 취급을 안 하네 5천원은 나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는 말은 그냥 웃고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록 거지복 입고 여러분들 막 재난 농담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네. 그래도 그냥 웃기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이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믿고 이제 신나게 한바탕 가봅시다. 여러분들 애군애군 다 떠지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감사 아니라 메들리로 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이참 나 이거 죽어. 이거 10분짜리네. 아주 네 곡을 갖다가 쭉 가버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같이 흥겹게 춤을 춰주셔야 제가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한다라는 점 올려드리면서 감사 아리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자꾸 주시고 그러죠. 어메 세상에. 아이고 진짜요. 우리 군마들도요 요즘에 그래도 먹고 살만하네. 우리 매일인도 오케이 고마워요. 땡큐. 아이 뭐 이렇게 또 많이 쓰셔요. 우리 또 경상도 쪽에 오랜만에 왔다고 또 이렇게 글도 써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왜 불러님 땡큐. 어떻게 보실만 해요 안 해요? 보실만 하죠. 이거는 요만큼 보여드린 거네. 나 뒤에 하나 무대도 40분은 계속 또 달려야 되네. 아무튼간 우리 큰도 보태주시고 박수 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그래 이거 할까 이거 그래. 자 진도배기로 한번 또 올려보드리 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기 시립까지 왔는데 사람 겁나게 많아요. 네네 그 사람 겁나게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아름아 지내가니 가면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올 거라고 대신에 이제 공연하다가 네, 분위기 좋으면 물건 한번 팔거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 말 잘 듣는 효녀니까 우리 엄마 말 꼭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크를 주실래요? 네 아까 후크를 한 번도 안 치셨어. 근데 이거는 저희 물건들은요 전혀 안 좋은 물건 아닙니다. 아까도요 요 앞에요 물건 챙겨져 있는데요 아주 줄을 서서 사가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후코라는 거 이게 제가 선전을 해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뭐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뒤에 이렇게 고리로 돼갖고 실리콘 이렇게 붙어있어 갖고 꼭 날카롭게 이렇게 지져야만이 붙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괜히 녹아가지고 손도 데이고 막 행동 그리고 또 새벽에 자고 있는데 막 어디서 막 우당탕탕 막 해요. 그러면은 지금 주방 살림이 아주 풍비박산 날 때가 있어. 대신에 이제 그게 고정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실리콘은 붙여놓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이 터치앤후크는 홈쇼핑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8,900원에 판매가 되는데 요 안에는 25장이 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 다이소나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초강력 흡착제를 해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붙습니다. 네, 시멘트부터 나무 원목부터 해가지고 네, 진짜 안 붙는 데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붙여줄 때 붙여주시더라도 어떻게 붙여주시냐 물기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없이 싹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붙이는지 제가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은 끝에를 살살 컨트롤만 주면 요 필름만 하나가 딱 일어납니다. 이거를 딱 잡고 벗겨만 주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 붙일 곳에 붙여줘요. 이 닦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 겉에 테두리에 공기를 쪽쪽쪽쪽 꼭 빼주셔야 돼요. 공기가 없게끔 쪽쪽쪽쪽 빼주시면은 부착 끝. 이게 진짜 설치 끝입니다. 예, 이거는 예, 20kg 이상 무게를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할게요. 제일 가벼운 거. 그렇죠. 우리 깽가리 보통 우리 주방용품, 욕실용품 이런 거 많이 걸어놓으시잖아요. 예, 걸어놓을게요. 짠.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이 정도만. 예, 이거는 엄청 가볍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큰 이거 고지 이거 한 그래도 한 3kg 이상 나갑니다. 자 이것도 걸려요. 예,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북 한번 줘보세요. 북 한번 주세요. 오케이. 아니 그 북 말고 저 북이요. 저 북 그래. 아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180도 회전이 됩니다. 천장에도 붙어요. 그래서 고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붙여놔도 사용 가능한다는 점. 봐봐요. 이게 제일 거의 악기 중에는 가장 무겁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거를 들어 올렸을 때 붙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박수 함성을 크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고리를 걸어서 내가 이거 무겁단 말이야? 그럼 같이 들어줘야 돼. 우리 보라의 분바가. 이렇게? 오케이. 요 의자를 들어. 의자를 잡아.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그래. 봐봐요. 잠깐이었지만 저희가 웃기려고 한 거고 엄청나게 짱짱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떼낼 때는 어떻게 떼느냐? 쉽습니다. 여기 끝에 이렇게 살짝 일어나게끔 하고 그냥 잡아.
땡기면은 접착제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파트 뭐 층간소음이다 뭐다 또 드릴 못 박습니다. 그리고 또 못 박아요. 그러다 보면 액자도 걸어야 되고 뭣도 걸어야 되고 하는데 이거 하나면은 예, 뭐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 현관 앞에 현관문에 걸어놓고 마스크 거리 뭐 여기 핸드폰이 아니라 그 열쇠 그 차 열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방에 걸어놓으면 또 아이들 용품 또 옷장에는 우리 아버지들 넥타이 거리에도 참 좋습니다. 차 안에는 잠깐 걸어놓을 수 있는 또 옷걸이도 또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격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요 안에 25장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홈쇼핑에서 28,900원에 판매하는 거 저희는 공연 다 보여주고 이거 얼마요? 단돈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갖다 놓으면은 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진짜 공연 그냥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거 하나 가져가면 어디든 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수고했다 하면서 가져가서 한번 써보셔요. 근데 또 사러 오실 겁니다. 저희 또 일까지 하니까 써보시고 안 좋으시면 갖고 오셔요. 네, 그러면 제가 한 바퀴 돌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만원짜리 하나만 흔들어 주시고 바로 제가 진도배기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서 지갑에서 돈 꺼내지 마시고 지금 얼른 돈 꺼내갖고 기다리고 계시죠. 자, 저는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잠깐 뒤에부터 갔다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받았어요. 그거는 노트만 해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반돈 네, 10,000원이에요. 힘들게 실리콘 녹여서 붙이지 마시고 이거를 붙여놓으세요. 깜깜합니다. 네. 그리고 또 벽지에도 붙이긴 붙이되 웬만하면은 벽지에 있는 거 무거운 거 걸지 마세요. 왜냐면 오히려 벽지가 뜨러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벽지에는 좀 가벼운 걸로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높이다 한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앞에 또 아까 보내주신 분들 네 가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필요하신 분 고마워요. 땡큐. 이거 한 분씩 할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바뀌어서 또 사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들어보기 전에 아예 사시오. 또 들어가고 또 사겠다고 손을 들지 마시고 아유 좋아. 자 이제 물건 판매하는 시간 5초 전자는 짧게 이렇게 광고는 짧게 공연은 길게 가야죠. 그렇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터치해놓고 진짜 정말 좋아요. 예, 저희도 이렇게 공연복을 참 많이 걷습니다. 아 우리 소풍님께서 소풍님 릴레이 그리고 또 아까 이명희님 우리 에프라님 또 우리 대구사랑님 예, 또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진해까지 왔다고 이렇게 또 건너 보여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릴레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건 사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또 누구세요? 딸랑딸랑 광복이님하고요? 공수자님께서 네네 고맙습니다. 라비 땡큐. 요즘에는 시대가 에,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왜? 유튜브 아시죠? 에, 유튜브에 우리 품바님들 다 채널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먼 거리는 못 오시는 이제 팬님들이 거기서 우리 힘내서 잘하라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또 보태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또 코로나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알고 싶은 분 있나 들어봐봐. 아 혹시 저희 우리 저기 우리 계좌번호 알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말씀하셔요. 네. 속보기 가지 마라.
자, 이리 와, 이리 와. 어,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아름미와 보람입니다. 예, 아름미와 보람이 신세대 군대예요. 젊죠? 동해. 예, 많이 젊어요. 예, 어린 축의 스토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보디슈의 모든 분들께 하트 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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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우! 네, 우리 실망의 조리 팬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큰돈 보태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물건 사주신 여러분들, 박수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하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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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사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물건 판다고 안 가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멀리 또 먼 걸음 해주시는 팬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해서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께 행운행운 빌어드리는 받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쟁이라고 그래요. 양고쟁이라고 우리 무당분들이 신내림 부달 때 쓰는 악기입니다. 저희도 팔자가 그래요. 무당팔자, 기생팔자, 영매살팔자를 타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웃음 드리고 즐거움 드리는 이 직업을 속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많이 웃을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진도백이란 노래로 여러분들께 또 행운을 빌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진도백이 렛츠고 떡떡떡. 자주 팔자 가봅시다. 팔고 한대
드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잘하지요? 볼만하지요? 잠깐, 네, 잠자 이거 넣어보러. 왜요? 네? 아, 젊으니까 힘이 좋다 이 말이요. 그렇죠. 나이는 솔직히 무시 몰라지. 그렇죠. 나이가 이제 20대밖에 아니라서 아주 펄펄 끓어. 근데 세상에 이 나빠댁에서 이 땀 흘렀는데 안 보이는데는 얼마나 또 땀이 이렇게 흘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장구를 좀 빼주셔. 장구를 또 빼주시고. 그래요. 아까 우리 또 물건 파신 분들은 또 물건 사줬는데 보니까 세손님들이 겁나게 많이 왔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젤리를 아까 먹었지. 엿 먹읍시다. 그래.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품바가 파는 엿을 잡수여만이 여러분들의 복이 또 운이 팍 달라붙어갖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빌어드렸습니다. 못 되라고 빌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엿 하나에 3,000원, 2개 5,000원, 4개 10,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작다밖에 싫고 하시는 분도 또 젤리도 있어요. 우리 복분자 젤리. 여자분들 피부명에도 좋고 남자분들 아랫도리에 좋은 복분자 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시간,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인자 오신 분들도 안 산다. 이따 봐서 살란다 하는 사람 치고 이따 산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입장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하나의 값도 4,000원이요. 그러니까 하나씩이라도 팔아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아름이가 되도록 할게요. 이제는 장구를 치면서 제가 한바탕 놀아볼 테니까 우리 이렇게 이쁜 품바님들 나갈 때 째려보지 마시고 주머니에 있는 만원짜리 은능 꺼내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품바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여러분들께 웃음 드리는 또 직업입니다. 연 한 해 3,000원, 두 개 5,000원, 네 개 만원이니까 여러분들 기회 맞게 이렇게 사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화 그리고 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주시오. 자, 얼른. 자, 나는 이거 때리면서 있을게요. 네. 그러니까 어디 연봉의 시간 한번 하면서 공사님께 큰 사랑 받아봅니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솔직히 아까 물건 팔고 옆 팔고 솔직히 그거 아까우셔요? 안 아깝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만큼 저희는 또 그만큼 보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에이쿨로 한번 더 하자. 그래. 죄송하다. 물 좀 먹을게요. 네. 아, 그것도 듣고 싶어요? 하긴 그래요. 거짓 하는 거 듣고 가셔야 되죠. 그렇죠. 아, 네네네. 아이, 또 이제, 이 시점에 또 많은 후 딜레이를 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게 지금 또. 아, 우리 또 실망해서,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아부 또 이렇게 더운 날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께 또 즐거움 선사해준다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많은 쪽도 보태주셨네요. 네, 우리 또 좋은 생각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연 이모님 또 어제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오늘 또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구 사랑님, 네, 우리 또 몸걸음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또 아무에게 큰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에프라님,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엄마같이, 우리 이모같이, 언니같이 늘 챙겨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복이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에게 또 많이 또 진짜 아낌없는 나무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강복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땡큐. 우리 진짜 없애서는 안 되는 우리 맹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돌꼬님이라고 또 계시구나. 우리 돌꼬님,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 와, 또 오늘 뭔 일이라니? 우리 성풍님 또,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성풍님 오신다는데 어디 가셨어? 아, 오고 계시대? 아, 조심히 오세요. 네. 이렇게, 우리 몸걸음 해주시는데 또 조심히 오셔야지.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 또 이렇게 또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께 하트성 올리면서 또 하트성 또 친하게 갑시다. 눈구녕으로 자꾸 땀이 들어갖고 죽었다, 야. 자, 시작. 하트. 네, 우리 지방에 계신 우리 마을을 일해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 또 우리 이제 관객 여러분들, 또 팬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I love you. Thank you. 네. 아,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바탕 좀 숨 쉬었네요. 네. 괜찮아. 장구를 쳤으니까 저거 한번 주세요. 해금 한번 주셔요. 해금. 이거 뒷구멍에 붙여놓고도 모르고 이러고 있네요. 해금, 혹시 해금이라는 악기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있구나. 음악 수준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네. 에, 아쟁이라고도 많이 들으셔요. 에, 두 줄로 갔다가 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짜 구슬픈 또 구슬픈 선율로 또 마음을 이렇게 또 흔들어 놓는 또 그런 악기인데요. 우리 색소폰도 참 많이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드럼, 이렇게 서양 악기는 다루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또 해금, 또 현재 품목 최초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래도 한국 민속 악기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소리도 좋고 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또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참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아유, 고마워요. 아휴, 이거를 배우려고요. 진짜 이 손에 진짜 굳은살 베기게 연습도 하고요. 이게 참 하나 만들어내기가 이 감각이 진짜 엄청나게 또 예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잔잔하지만 여러분들께 또 해금 한 곡 올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원하시죠? 괜찮죠? 네, 조금 이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있을 건데? 이거 다른 거? 우리 이준거 군바님 왜 안 계시는구나. 그래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크가 켜졌어요? 이 마이크가 이런단 말이야. 내꺼 빼봐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해봅시다. 이래도 품박, 저래도 품하니까 열심히 또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실만한 노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이 잘하라고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자, 가봅시다.
어떻게 소리가 잘 들렸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이게 저 이렇게 스피커가 앞에 있다 보니까 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좋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함성 질러주시고 또 박수 쳐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크게 쳐주세요. 진짜 이거 하려고 진짜 1년 내내 아주 진짜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 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제는 네. 이거 넣어놓고 시간 관계상 이제 얼마 없으니까 우리 보라의 품밭도 나와야